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의 표어가 복음 그리고 치유, 회복 자유가 되는데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체험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또한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표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서 중에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한 교회를 배경삼아 한 교회에서 복음을 살고 있으며 또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그래도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이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두 절을 보시면서 이제 전체 그 고린도 후서의 방향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편지라는 것을 금방 문장에서 볼 수가 있죠. 나는 누구인데 당신 누구, 이 받고 있는 수신자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편지를 쓴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첫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그 서신서, 편지서를 놓고 강의한 적이 없죠. 오늘이 처음이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편지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 있는데 그 중에 21권이 편지서입니다. 그렇죠? 다수예요. 다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 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빼고 21권은 다 편지서라는 것이 놀랍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요한계시록도 편지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편지로 보내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편지서로 본다면 27권 중에 22권이 편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왜 편지가 이렇게 신약성경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편지 하면은 굉장히 좀 따뜻한 감정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메일과 이 페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잘 요사는 좀 우리가 잊은 것 같은데, 이제 몇십 년만 돌아가도, 오늘도 사실 친필로 쓴 편지와 카드를 받는 것은 이메일이 이렇게 줄 수 없는 그 따뜻한 정이 있죠.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에 그때 그 짜릿한 감정, 기억나시나요? 연애 편지 주고받았을 때. 한 번 보지 않았으면 몇 번 보고, 냄새도 맡고, 저만 그랬나요? 조금 징그럽네. 냄새도 맡고, 막 향수 냄새. 이게 편지의 매력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편지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제 유대교의 리더들이, 유대교의 이제 장로들과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랍비들이 모여갖고 이것은 성경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메소레틱 텍스트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그 인정하고 있는 39권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지나가는 법이 없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에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말씀하신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권을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플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복음서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리더들의 편지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27권만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의 코스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와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고 믿고 만지고 따랐던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이 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나타나서 쓴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도 갑자기 그냥 내가 주교다고 하면서, 주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들이 막 써가지고 이게 뭐 성경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조셉 스미스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경을 쓰니까 이것이 이제 몰몬 경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뭐 이만희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주교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의 경을 쓰잖아요. 교주 제가 자꾸 거꾸로 말해 교주라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심각해집니다. 주교하고 교주가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았던, 만지고 알았던, 듣고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이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던 것을 적은 것이 성경의 복음서가 된 것이고, 근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곧 성령이 오시어서 성령 시대가 열릴 텐데 너희가 그때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서가 컨티뉴가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그 지속되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 해갖고 사도행전까지 쓰여진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편지서는 어떻게 그러면 성경이 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들의 편지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들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는데 사도들은 한 군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의 소식을 들으면 항상 편지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가 있지만 이 편지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 가슴에서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은 이제 각 교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만 갖고 이제 직접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막 질문이 생겨요. 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건 뭔가 이게 잘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성찬 예식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믿음 생활에 이 그
그들이 직접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믿는 것은 이런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어려움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이렇게 우리가 트레인해서 훈련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신학이 있었고 디알로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또한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란다. 너희들이 그냥 사람으로 모인 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다.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이렇게 서야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음서가 있고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서 복음서와 함께 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서 이 교회마다 이 편지가 같이 나뉘어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듣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주님 말씀 그 자체이구나 하면서 성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서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21권 내지 22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 편지를 꼭 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그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뜻, 내 뜻도 아니요 인간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다. 사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의를 통해서 쭉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부족하다. 그는 너무나 말을 못한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다. 그는 너무나 많이 고난받고 있다. 이게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느 신학자가 썼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교회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 썼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다.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교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 바탕 위에 내가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한번. 이게 뭐예요? 마패죠, 마패. 그게 뭐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썼어요. 암행어사 마패. 오케이. 아유, 어려워요. 암행어사 마패. 여러분, 저 마패는 있잖아요. 저거를 보이는 순간,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직접 보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직접 보낸 이 마패가 있는 이상 임금이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들었어야만 됐어요. 그렇죠? 아무나 저 권위를 발휘할 수가 없죠. 임금이 보낸 사신만 저런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의 편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리지널 열두 사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분명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유대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왕들에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노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증명을 해주고 열두 사도들 중에 지도급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증명을 해주고 이 사람은 사도라는 것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에서 모든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쓴 편지가 13권이 성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래서 이 편지서가 성경이구나. 그러면 이 편지서 안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 터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슴에서 주신 교회를 향해 주신 어미의 마음,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그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어미의 가슴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즉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이 편지서 안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님의 안타까움. 사도들을 통해 보내주신 안타까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믿는 것과 행동하는 삶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안타까움. 그리고 기뻐함.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살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 사도들의 기쁨이 이 편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서를 보면서 우린 진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교인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크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서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예요.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서, 그의 인생에서, 인생의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환경 가운데 족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족한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막 뜨거워지는 건가요? 은혜가 막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은혜인가? 그것도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은혜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자체에서 알 수가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2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병만큼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 치명적인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몸에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대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가시가 좀 어떻게 제거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전에는 몰랐던 내 능력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겠노라,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떠한 때만, 어떠한 상황에만 잔이 넘쳤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23편의 배경을 쭉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꽉 그냥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돼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 선다는 것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가운데 내 잔이 넘칩니다. 얘기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분명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위하시고 안위하시고 내 적과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인 것은 분명한데 원수의 목전 앞에서 도리어 이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또 할렐루야 교회에게 금년에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에서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를 병의 이 몸의 치유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지만 이겁니다. 문제는 몸의 한 병이 치유를 받으면 또 다른 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유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이런 아픔 가운데도 내가 이미 치유받았군요. 내가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 있군요. 언젠가 이 세상에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 놔두고 갈 때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이 치유가 있을 때 마음의 치유예요. 자세가 새로워지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이 치유가 있을 때 모든 환경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치유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뭐예요? 내가 이러한 그 어려움에서 회복을 받으면은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또 다른 어려움 없습니까? 그러면 노상 회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왜 사투리 쓰죠? 항상 회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럼 그 어떻게 그게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금 회복을, 전체 피조물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겉으로만 체험하는 회복을 원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 자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의 회복이죠. 자세의 회복이고 생각의 회복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서도
회복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도 그런 면에서 항상 눌려있고 이런 면에서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으로 항상 이 눌림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쳇바퀴 돌듯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군데에서 풀리면 또 우리가 눌리게 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 peace of God.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잔잔한 것이 평강인가? 나에게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평강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강이 무엇인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God of peace로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게 평강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왜요? 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이 지금 힘들어서 무너지는 이 몸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나의 몸은 어려워지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겨쌈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 가운데 낙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피스가 그냥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압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을 갖고 살다가 그는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팔려가지고 타국의 종이 됩니다. 하인이 됩니다. 타국에 와서 하인이 돼요.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무슨 소망,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누명을 쓰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계속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샬롬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지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가 시작할 때 마지막 끝날 때는 완전히 톤이 바뀝니다.
시작할 때는 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근데 끝날 때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톤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노래하는 그 콘텐츠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그 하박국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가지 때문에 바뀝니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한 가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나라의 상태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변했어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누리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았느냐 알았느냐, 이것만 변한 거예요. 나라는 여전히 힘듭니다. 나라는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은 아직도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평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살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면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면은 요동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빨간 약, 그냥 아플 때 다 빨간 약 발랐죠. 우리 감기 들어서 빨간 약 주시고 어머니 배 아파에 빨간 약 바르고 빨간 약이었어요. 그때는 그 빨간 약 바르기 위해 교회를 계속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못 삽니다. 아, 그게 가서 빨간 약 받고 우선 좀 카탈시스 받고 돌아가. 그럼 얼마나 가요, 그런 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본적인 면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이게 있으면은요 우리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런 게 있어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언론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여론에 따라 알쏭 달쏭 불란선화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말씀을 끝내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적인 말씀. 알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병이 뚜껑이 열린 병이 있어야 이제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뚜껑이 닫혀 있고 이 병이 부서져 있고 조각 나 있으면 바닷물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바다와 같은 은혜와 이 평강을 받으려면 이 병이 제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병처럼 제대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2절을 먼저 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평강과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빠, 아버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제가 이제 존 오니올 집사님 댁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쭉 다녔기 때문에 그분 집에서 이제 하숙을 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한 두 달쯤 되니까 한국에서 입양한 그 집안에서 입양한 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상수였어요, 상수. 한 다섯 살짜리 상수였는데, 이 상수가 딱 왔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상수가 딱 왔는데, 너무나 부모님들이 감격하니까, 막 아빠가 막 이리 오라고, 마이 썬 하는데, 상수가 막 이래요. 이게 두렵죠. 이 존 오니얼 집사님은 굉장히 몸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이 많은 그 미국 분들, 수염이 많고,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쫄은 거예요, 쫄은 거예요. 완전히, 이분이 누구야 하면서 막 오라고 하는데 너무나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존 집사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만 왔어요. 제가 하숙생인. 근데 이 존한테, 집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제가, 주말마다 이제 뉴욕에 올라가서 전도사 사역을 했고 또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내려왔는데 언젠가 이렇게 딱 주일 저녁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이 아이를 봤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상수가 갑자기 이제 존 집사님을 향해 막 대리! 막 하면서 막 달려가서 막 안기기도 하고 막 어리광도 피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완전히 마음속에 이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저분은 내 아빠구나. 내 아빠구나. 두려워할 뿐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그냥 무동도 탈 수 있고 내가 가서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그냥 짜증도 내고 막 어리광도 피우고 내 아빠구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이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형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높이 그를 들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자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정당한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정당하게 쓰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섰다는 겁니다. 같이 섰어요. 같이. 너무나 정당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살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사세요? 왜 이렇게 허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짊어지고 사세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모든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보셨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영어로 보니까 cast your anxiety on him. 그분께 그냥 던져드려라 그 말이에요. Cast it, cast it. Because he cares for you. 너를 돌보심이라 너를 계속 caring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 염려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확신 가운데 이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 사는 그 빌라에 그 이제 몇 가정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고 한 가정이 참 아주 독실한 가정이고요. 그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운전할 나이가 돼서 이제 막 대학교 바로 가기 전에 운전을 하고 파킹하다 제 차를 좀 확 긁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 막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하다가 아빠한테 아이 아빠한테 달려 아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빠한테 다 넘겼대. 그래서 아빠가 찾아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예쁘더라고. 아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아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아빠가 해결해야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염려를 그분께 다 맡기시고 오늘 염려 갖고 많이 오셨어요? 근심 걱정 갖고 많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케어링하시는 아버지께 다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병이 그래야 뚜껑을 열고 내 병이 물을 받을 수, 바다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Lord Jesus Christ.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엔 종교나 철학을 보면은 내가 돌을 깨우쳤다 그래. 돌을 깨우쳤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돌을 깨우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깨우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보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삶입니다. 삶입니다. 나를 따르면서 나의 제자로 살아라.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돌을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이렇게 일평생 다녀도 아니면 댕겨도 그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따르라고 했지 교회를 다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사역을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이 제자의 도를 배우자. 제자의 길을 배우자. 그래서 이제 2016년도 훈련도 오늘 신입생들 모집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주로 모시고 나의 삶으로 따른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하면서 내 멍에를 메라. 아니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멍에를 자꾸 벗어버리는 것만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멍에를 벗으면은 다섯 가지, 열 가지 멍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멍에 다 지고 살잖아요 지금. 손주들 멍에까지 다 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느냐. 하여튼 멍에를 지지만 해도 다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멍에를 메야 돼요. 올바른 멍에를 메야 다른 멍에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것. 이 부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면 주님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멍에를 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멍에를 메야 다른 멍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단코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부귀 영화 누렸던 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어거스틴 그 당시에 진짜 천재와 같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것 그의 자서전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쉼을 찾으려고 하니까 멍에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멍에를 딱 메고 주님 안에서 쉬니까 진짜 쉬는 거. 이것을 찾았다고 성 어거스틴의 굉장히 유명한 컨페션, 그렇죠? 이 클래식이 되었죠. 자서전이 컨페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보니까 멍에가 가벼워요. 예수님이 같이 짊어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러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하고 페이스를 같이 하고 발걸음을 같이 하고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삶. 옛날에 이제 요새도 그러겠죠. 이제 멍에를 두 소가 멜 때는 항상 그 노련한 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배우는 소가 있었는데 이 멍에를 분명히 같이 메지만 먼저 베테랑 소가 멍에의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집니다. 이 배우는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같은 예화를 사용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 근데 다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걷자. 나와 함께 살자. 여기에 쉼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평강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요. 우리가 그래야 근본적인 면에서 변하고 근본적인 면에서 복음으로 변하고요.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 복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강같은 평화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도를 통해 주님의 영으로 직접 주신 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이 사도의 편지, 이 편지의 가장 앞부분을 보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평강 우리가 받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오늘 요구하시는데, 확신을 갖고 살라.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너에겐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알고 확신하며 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이제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며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정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깨닫고 그냥 교회 생활만으로 그친 게 아닌가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주님의 페이스가 나의 페이스가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은혜, 평강, 모든 다른 멍에가 없어지고 주님의 그 쉬운 멍에만 남게 되어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진짜 소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